여름철에는 어느 때보다 번개를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곳도 베네수엘라 카타툼보 지역만큼 번개가 잦진 않을 겁니다. 이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1분간 60여 차례 발생하기도 해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호수 남쪽에 위치한 카타툼보는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번개가 끊이지 않습니다. 번개가 가장 많을 때는 1분에 60여 차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과학자는 이런 현상의 발생 원인을 현지의 기후에서 찾았습니다. 카타툼보 분지의 따뜻한 공기는 안데스 산맥을 지나는 바람과 만나 폭풍우와 번개를 형성합니다. 현지인들은 번개가 잦은 날씨에 익숙해졌다며 특이한 날씨가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베네수엘라 경제의 앞날을 밝게 비추길 희망하고 있습니다.